하냐? 아버지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끝나요? 응? 언제쯤 끝나요? 언제쯤 끝나냐고? 아버지 죽어야 끝나. 아버지 죽어야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다 정리는 돼요? 응?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정리는 돼요? 응. 정리는 확실하게 되는 거 응. 맞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 아주 아버지 앞으로 본인이, 아버지가 본인 앞으로 그냥 여기저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끝이 없이 날라와요. 끝없이 뭐 날라오지? 정리 이제 뭐아 이제 좀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지금 도의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이러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다 하면 또 갑자기 뭐가 날라오고 또 이제만 하면 또 이제 나 정리되겠다 하면 또 날라오고 아 사람이 끝이 없는 거야 진짜. 근데 아버지 집에 명예 같은 거왜 줬어? 아 그때 어렸을 때 진짜 이쪽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원래 그냥 아무것도 뭔가 그냥 이 아버지는 딸이 아니고 완전 돈줄이야. 전생에 왼수 같아. 돈줄이야. 이 아버지는 본인을 돈밖에 안 봐. 자식이 아니고 돈이야. 돈으로밖에 안 본다고. 너무 무책임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살아? 응? 그래도 이 신랑이 그래도 착하다. 엄청 착해요. 그러니까 살죠. 엄청 착하네. 한국 사람 같으면 못 살았을 겨. 맞아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한국 사람이었으면 결혼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외국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하고 사니까 지금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한국 사람이었으면 결혼할 생각도 안 못 했어요. 살아. 이해를 안 해줘. 그러니까. 너 언니 같은 언니 이렇게 장인어른이 응? 이렇게 언니 시작하면 언니한테 돈 갚으라고 쪽지 날려보내는데 이거 누가 사고 있어? 응? 아이고. 남편 건강은요? 괜찮아. 원래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작년에 한번 왔거든요. 작년에 이분이 올 수밖에 없지. 작년에는 추가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가 최악이었어. 작년에가 최악이었고, 올해가 조금 괜찮아졌어. 작년에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와서, 이 사람은 작년에 어디 갔다 왔어? 작년에 응.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서 이러면 서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닷가 가서 이제 스트레스 풀자 그러고 갔는데 가고 내리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내리고 정리하고 이제 놀려고 다 준비해놓고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뇌경색 그러니까 와갖고 어디 갔다 왔냐고. 바닷가 어디 갔냐고. 태안 태안? 말리포 말리포? 거기를 왜 갔냐고. 거기서 느닷없이 팍 쳤어. 거기서 그래서 막 응급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그나마 병 그거 그나마 지금 호전돼서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국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 다시 남편도 직장 구해야 되고 근데 원래 그 전에 직장을 좀 구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계속 뭔가 아다리가 안 맞고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일 시작하기 전에 집에 한번 갔다 와 그러고서 내보낸 거거든요. 언니는 쉽게 보면 운이 좀 확은 막혀 있고, 저요? 언니는 죄송한 말이지만 언니는 조상바람이야. 응? 언니네는 조상바람이야. 여기 정신. 할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려. 바람이야. 이 언니네 집안에 도령이 하나 죽은 게 있다. 나이 좀한 15, 16살? 친가 쪽에요? 응. 아버지 쪽으로. 모르겠어요. 나이 어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 나이 어려서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쪽. 형제간에는? 형제간에도 다들 이제 성인 돼서 돌아가셨죠, 다들? 있어. 가서 잘 누구지? 물어봐. 외가도 아니고 친가예요? 외가인지 친가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령이 하나 보여. 이 아버지는 그 도령에 불려서 자꾸, 그리고 술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조상들이 자꾸 끌고 댕겨, 아버지를. 끌고 댕기면서,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탕진을 그렇게 해. 이 아버지가 어쨌든 눈이 헤까닥 돌아가. 돈을 여기저기 이상하게 막 끌어 써서 그냥, 아버지요? 막, 맞아요. 맞아요.
대책 없이. 대책 없이 써. 책임감도 없고. 나이만 듣지도 않고. 그냥 일단 질르고 남이야 뭐 자식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질르고 보는 거야. 일단은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질르고 봐야 돼. 그런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조상바람이야. 조상바람이고, 그리고 이 신랑 몸으로 쳤어. 지금 친게 지금 놀러 가서 그때 거기서 팍 쳤다 그래. 남편은 이제 언제쯤 직장 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나온다고? 이 며칠 안 남았어요, 남편은. 며칠 안 나왔다고? 네. 들어오는 게? 네. 6월 말 아니면 7월 달? 이번 말이나 7월? 다행이다. 저는요? 언니는 올해 팔방팔방, 동서남북 팔방팔방으로 올해 맥혀 있어. 저 직장 못 구해요? 구하긴 구하는데 지금 힘들 거야. 근데 유산시킨 애기 좀잘 보내주지, 왜안 해줬어? 응? 유산시킨 애기 있잖아. 네. 잘 보내주지, 왜안 보내줬어? 뭐 제가 애기. 여력이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돼서 그랬어? 아휴, 어제 허리 안 아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대기지. 허리 안 아프냐고. 지금 무대기 허리가 아파. 이 애기 허리 좀 쉬었잖아. 애기가 딸아들이잖아. 어깨가 지금 끊어질 것 같아요. 응. 허리가. 허리가 끊어지고 어쨌든 어깨도 막 그래갖고 등도 아프고 그래. 맞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때뿐이요. 맞아요. 병원 가도 그때뿐이요. 언니는 그 얘기를 풀어줘야 돼. 병원 가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뿐이요. 이거 봐. 그 언니는 그 얘기를 풀어줘야 돼. 아이고. 이거 풀어주래잖아. 잘 보내줘. 저 아이는 생겨요? 아이는 생겨. 진짜 생겨요, 이 나이에? 근데 생기기는 생기는데, 삼신이 생기는 생기는데, 아, 생기면 뭐 하냐? 감당하기 힘들 텐데, 언니 이거 봐. 그러니까. 응? 실망이 커, 신랑이. 때로는 실망이 커. 어떤 것 때문에요? 응? 애기 한편은 속상해. 이게 좀 건강 안 좋나요? 결국 이 아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이도요? 아니, 신랑. 아빠 때문에요? 어쨌든, 남편이요? 스트레스 좀 받은 게 있지. 본인의 집 표현을 잘 아는 것뿐이지. 저 타로 쪽으로 타면 어때요? 타로? 이런 거 타로? 언니가 아주 끼가 없지는 않아요. 타로 쪽으로 이렇게 배워서 한다면 언니 신이 와버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받아. 제가요? 타로 쪽으로 하려면, 배워서 하려면 신을 받아. 그래서 그래야지 돈 벌지. 본인 타로 쪽으로 해서 돈 벌라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그냥 그쪽으로 풀어보는 건 어떤가? 그냥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5월 2일생이잖아. 언니 가끔씩 꿈꾸는 거 맞지 않아요? 꿈이 너무 예전에 너무 잘 맞죠. 너무 그냥 잘 꿈도 맞아. 자주 꾸고, 근데 미리 뭐돈 들어올 때 있다 그러면 돈 들어오는 꿈도 계속 미리 꾸고 그리고 사람 어쨌든 간장도 봐. 그런. 어느 정도 보여요. 코 봐. 그러니까 신을 받으라지 내가. 아버지 이렇게 저가는 것도 이 신바람이야. 조상바람 신바람이라고 이게. 신을 받아서 하면 잘하고 생겼구만. 차라리 신을 받아. 그 개고생하지 말고. 안 돼요, 남편 남편 때문에? 남편이 반대? 때문에. 남편이 입주하고는 완전 다른 종교라서. 남편이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지금 속이고 오느라고 지금 힘들었어. 진짜 힘들어. 아니 남편이 그 외국에 가 있다며 뭐 요구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시차 때문에 보통 늦게 일어나는데. 아니, 오늘 이상하게 저 택시를 불렀는데 집에서 안 불러져갖고 버스 정류장 걸어서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딱온 거예요. 일어났다고. 당황해갖고 벌써 일어났어? 그래서 근데 일단 여기 이런 거 오는 거 알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아무 말안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지하철
또 전화 온 거예요. 어디 페이스톡으로. 그래서 어디냐고 해서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당황해갖고 그냥 갔다 금방 올 거니까 그러고 끊었는데, 여기 택시에서 내려갖고 결제하려고 했는데 또 페이스톡으로 연락 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오는데 올 시간도 아닌데 당황해갖고 일단 결제하고 내린 다음에 공용해서 전화해갖고 나 지금 병원에서 그 같이 있었던 이모가 그 아주머니가 연락 와갖고 지금 만나러 와, 그 집에 왔다고 거짓말하고 미세하게도 보통은 넘거든. 와갖고. 제가 유일하게 깨갱하면서 사는 보통이 넘거든.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 띠가 세요. 언니보다 세지. 저보다 범띠잖아. 세요. 확실히 제가 깨갱해요. 처음으로. 언니가 개띠고 범띠잖아. 그러니까 셀 수밖에 없지. 처음으로 깨갱하고 살아요, 아이고. 그냥. 저희 그러면 언제. 그냥 아버지 사.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해? 아버지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셔야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뭐 고사 지낼게요? 아니잖아. 아버지 오래서도 최대한 오래 사시라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본인은 해방이 돼. 그러면 저랑 남편은 언제쯤 안정적으로 살아요? 집도 사고? 나 진짜 미치겠네. 내가 봤을 땐 앞으로 5년 있어야 된다. 5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돼요? 5년? 아직도 멀었는데. 5년 있어야 돼. 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아버지 거 날라온 것들이 있는데 정리가 될까요? 제 안에서 감당이 될까요? 언니가 벌어서 갚아야지 뭐. 감당은 되는 걸까요, 둘 다? 감당해줘, 어떡할 거야. 아버지 때문에 참 고달프다. 응? 아버지가 세상에 딸을 돈으로밖에 안 보이니. 어떻게 이거는 자식이 속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속시켜? 저 전생에 정말 너무 죄를 많이 졌나, 내가. 많이 줬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걸하지. 진짜 막욕 나오고, 마음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아버지 그 저거 한 거를 본인 신상을 다 저게. 한편으로는 그냥 놓친 애 혼자 있으니까 안쓰러운데, 남,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진짜 막 한편으로 막 진짜 욕 나오고 죽이고 싶고 막 미칠 것 같고. 원래 본인하고 아버지하고는 본인하고 아버지는 살이 꼈기 때문에 유합이 안 돼.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내 살면서 얼마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아이고. 어떡하냐.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업이다, 답이 없어, 이거는. 답이 없어. 그리고 언니 잘 생각해봐. 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언니에게 제재길 가든지 그러셔야 돼. 누르시든지. 알았지? 이쪽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 때문에. 안 돼? 안 되면 뭐 먹고 살라고? 본인 점점하면 더 힘들 텐데. 지금보다 20대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을 이제 그때 많이 겪어봐서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그냥 다 지나가는 거 알아서 그냥. 그냥 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냥. 남편은 지금 며칠 만에 오는 거야? 27일? 27일만 꽤 오래 가 있었네. 근데 남편 가고 나서 자유다 했는데 남편 가고 한 일주일 열흘도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이제 좀 여유 있게 하겠다 했더니 또 몸이 계속 아파갖고 어제까지 좀안 좋았다가 그나마 오늘 좀 살아난 거예요. 올해는 언니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올해 계속이요? 예. 아니 지금 너무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언니는 올해 계속 지금 몸이 아파요. 언니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언니는 심병일 거예요. 응? 진짜? 진짜예요. 언니 이게 몸 아픈 거 진짜 심병이에요, 진짜.
오늘 외가부리 친가부리 할머니가 자꾸 왕래를 해요. 외가부리 쪽일 거예요. 외가부리 할머니. 아이고. 생각 죽은 이쪽하고 아마 아닐 거예요. 왕래를 해요, 신이. 할머니가 빌든 할머니가 있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언니 이제 불쌍해서 자꾸 만졌어. 어, 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 어, 맞아. 맞죠? 할머니 있어요, 위에. 비시다. 빌든 할머니 있어요. 엄마한테도 사실 많이 저기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죽어도 안 한다고, 그게 엄마가 안 하시니까 본인이 좋은 거야. 근데도 이렇게 저가실 거야? 본인이 아마 아파요. 그건 각오하셔야 돼. 아니면 신을 누르던가 그러셔야 돼. 저 그, 저는 뭐 그렇게 세게 오고 그러시지 않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본인 다 알잖아. 지금 본인이 그거를 확안 받아준 것뿐이지. 빌든 할머니가 본인의 집 느낌도 주고 모든 게 꿈도 일러주고 다 일러주잖아. 결국 본인 유산시킨 애기가 본인의 집 지금 딱 붙어있어. 나 잠깐만, 계속 왜 소름 돋지? 소름 끼치지 당연히. 애기가 지금 딱 붙어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실 때마다 계속 지금 소름 닭살돋아. 끼치죠? 지금 계속 닭살이 올라가. 애기가 붙어있으니까. 애기가 내가 내 눈에 지금 애기가 보인다니까 본인. 사실은 어제 여기 그 오는 날이었잖아요. 안 그러다가 어제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좀 부담하면서. 그리고 보통 안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는데도 계속 심장이 좀 두근두근대고 앉아서도 계속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언니 신을 그거 이제 다 보니까. 다 맞추니까. 이제 신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몇년 전에 다른 데 갔을 땐 이상하게 여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는데 확실히 좀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네, 지금 계속 막 소름 저렇게 돋고 치여? 계속 올라와요, 지금 계속. 언니는 아마 도로 나를 또 찾게 될 거예요. 나 계속 올라오면 미치겠네. 그죠? 동자가 자꾸 저걸 하는 거예요. 발톱 굴리는 거야. 신을 내가 이제 보고 내가 알고 알려주니까 언니가 지금 맞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나 지금. 왜 이러지, 오늘? 지금 계속 올라와요. 닭살 올라와요. 보이세요? 나 이상해, 지금. 미치겠네. 동자가 자꾸 발동을 하는 거야, 지금, 언니. 그치? 나 자꾸 손이 좀 미치겠다. 언니가 신이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기 해서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알아주니까, 신을 알아주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닭살이 안 가라는데 미치겠네. 내가 언니 잠시라도 이거 흔들어대면 언니나 막 신이 팍 올라와 버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안 흔들고 있어요. 언니 저갈까 봐. 안 돼요, 저. 언니는 천신, 할머니하고 선신 한쪽에 할아버지하고 다 언니 아까 이빨 딱 뽑았잖아. 딱 나오잖아. 언니는 신이거든. 나 미치겠다. 나 보통 이런 적은 없었는데 계속 소름 돋아요, 지금. 언니 신이니까. 동자가 왕래를 하고, 이제 장군이 왕래를 하고, 언니는 지금 장군, 천신 할머니, 딱 지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제작 할머니, 대신 할머니, 잠깐. 동자, 이래요. 아니. 아니, 보통 점집에 저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막 소름 돋고 막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올라와서. 신을 알아주니까. 미치겠다. 신이 알아주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거 얘기하니까 그냥 신이 지금 올라서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언니가 나랑 이렇게 저가 대화가 되니까 일하는 거야, 지금. 신이 알아주니까. 나중에 언니가 정 힘들면 찾아오세요. 언니가 지금 찾아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신을 받겠다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안 돼. 나중에 남편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 이집트 들어가서요? 본국 가서?
그럼 언니 어떻게 살 건데? 네 제자끼를 가야지 어떻게 살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 할머니가 할머니는 못마땅해. 인간에서 좋아하는 거지 이 조상에서는 할머니가 싫어. 엄청 착한 사람이야. 불쌍한 알아. 사람이고. 알아. 착하고 불쌍한데 그거를 알아야지. 언니가 모르는 것도 있어. 저 계속 지금 여기 오고 나서부터 두통이 있었거든, 사실. 아직도 머리 아파요? 편두통, 그러니까 한쪽만. 한쪽이 편두통 아파요? 네,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어? 네, 여기 지금 여기 들어서니까 아까부터 편두통 싹 오면서 계속 지금 열을 나오고 막. 장군에서 언니가 또술 마시는 것도 저술안 마셔요, 지금. 누가 술 저가는 거술잘 먹는 분 있어.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서 엄청 마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끊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술 언니 그때 잘 마셨다고. 끊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끊었잖아. 그죠? 맞아요. 그 장군에서 신의 사고 마신 거거든. 다들 그때 그러셨어요. 한동안 막안 보이던 그냥 애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귀신 소리도 듣고 그런 적이 한참 있었어요. 그런 근데 시기. 안 갔어, 왜?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그때 구해 한참 댕기면 이거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 막 이겨내라고 다들 이겨냈으니까 이겨내라고 그때 막 한참 호랑이 그 배코하고 서로 기싸움하다가 배코가 가슴을 딱 들어오면서 일체 되면서 그냥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머리 끊어지듯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한참 막 그런 꿈꾸고 잤어요. 본인이 그 환란을 겪는 게이 아버지한테 다 고통을 주는 거야. 아버지가 다 사고 쳐서 본인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건 알잖아. 이 길을 아버지만 제자, 아니면 저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이 제자길 가게끔 만들려고 이 아버지한테 고통을 줘갖고 언니 그렇게 돈 줘가는 거야. 돈으로 사고 치는 거야. 이래도 안 갈래? 하고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언니.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보통 이런 얘기 잘안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웬만한 보살집에 하면 언니 몰라. 들었어요. 이 얘기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치? 일반 제자집과 제자들은 언니 모른다니까? 언니 신이라는 거 모른다니까? 근데 딱 앉아서 딱 보니까 언니 뭐딱 공자가 딱 있는데 뭘그 소리 하고 있어. 할머니가 딱 있고. 나내 눈은 못 속여. 계속 얘기할 때마다 올라와요. 지금 소름, 그막 동자 할머니 막 얘기하실 때마다 소름이 계속 쭉쭉 올라오죠? 올라가요. 언젠가는 언니가 아마 가셔야 될 거야. 이거를 흔들고 가셔야 될 거야. 안 돼요. 저 진짜 안 돼요. 안 되면 누르던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누르던가. 나중에, 그러니까 언니가 나 도로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 일단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끝이 없고 그리고 한 5년은 그래도 지나야지 안정적이고 아이가 진짜 생겨요 저? 차라리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생겨요? 조심하셔. 언니가 피임을 하면 되잖아. 뒤늦게 지금 언니 42살인데 뒤늦게 나서 뭐 어떡할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아이 남편도 원하고 저도 아이 되게 좋아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생기면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러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생기고 있어. 올해요? 올 아니면 내년. 아버지 조심하셔. 아버지 몸으로 지금 또칠 수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몸으로 친다. 치는 둔너 있으면 못 일어나. 아버지. 얼마 전에 그러면 그 이빨 빠지는 꿈이 아버지 꿈이었나? 아버지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 소리 나와. 그러니까 조심하셔. 신랑도 내가 봤을 때는 언니하고 이렇게 살면 아마 신랑도 치게 돼요. 저 그래서 작년에 남편 아팠을 때나 때문에 그런 거 솔직히 괜히 막
언니 때문에 그런 거야. 시내에서 치는 거야. 시내에서. 시내에서는 싫거든. 그래서 이 좀. 대주, 이 신랑 싫거든. 잘못하면 이 신랑 들어간다는 소리 나와요. 들어가면 언니, 저 그나마 진짜 남편 때문에 숨 쉬고 사는 거거든요. 응. 남편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때문에 그나마 숨 쉬고 사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신랑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따라 들어가면요? 언니 숨 막혀서 못 살아. 그거 다 나오게 돼요. 안 좋은 거 볼, 볼일못볼다 보고 들어오거든. 언니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둘이 장사를 해도 안 무슨 돼요? 장사? 그냥 한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 장사라도 맘대로 하셔. 그거 때우던 집 맘대로 하셔. 그렇게 떼어는 저요? 내가 봤을 때는 싱거물에 그 바람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냥은 안 때워줄 거예요. 장사한다, 그냥 무조건 되고 장사한다고 떼어내시는 게 아니야. 답이 없네요, 그럼. 빗바람 재우든가, 신을 받든가, 신을 재우든가 그러셔야 돼요, 언니. 톡관이께서. 알았죠? 생, 감사합니다. 생각을 잘 정하셔.